안녕하십니까. 꽤나니언 원장수 영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깨 관절에 있어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극상근이라고 이야기하는 회전근개는 극상근과 앞쪽에 견갑하근과 뒤쪽에 극하근, 이 부위 세 가지 근육을 부착하는 부위를 회전근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셔야 될 게,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거는 특별한 그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손으로 짚어야 됩니다. 제일 많은 거는 내가 넘어지면서 손을 바닥을 짚지 않으면 이게 잘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제일 많죠. 술 먹고 술 많이 취해서 넘어질 때 계단이나 이런 데 짚어버린다든지, 요 최근은 특히 자전거를 타 라이딩을 하시다가 충격을 해서 붕뜰때 이렇게 짚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내가 어디서 넘어지면서 짚지 않으면 회전근개 파열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나이가 60세에서 65세 넘어가게 되면 노화로 인해서 회전근개 파열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지만 주되게 파열되는 건 극상근입니다. 극상근 부착 부위, 여기 와이셔츠 보면 재봉선이 걸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찍히고 염증이 생기고 하면 잘 낫지 않습니다. 그거를 조금 찢어졌을 때는 그걸 또 이게 가서 수술하기에는 또 수술하는 게더 손상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할때 손을 짚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검사하는 거는 이 외전 90도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내가 50% 미만 정도 손상이 되면 이런 동작을 해서 팔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50% 이상 정도 찢어지고 수술을 해야 되면 팔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팔을 들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육이 이 견갑골에서부터 상완골을 잡고 있는데 여기가 찢어졌기 때문에 이 상완골을 잡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락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자세를 잡을 수가 있으면 일단 수술을 안 해도 약물 치료로 인해서 염증을 없애주고 이렇게 통증이라든지 불편한 거 없앨 수 있는데, 요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큰병 과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수술을 하시는, 이거 짚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봉합해서 수술을 하시는 게 일단은 좀더 나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쉽게 통증은 잘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있잖아요, 아프고 저렇게 하면 아프고 이러는데, 어깨 관절염에서 이 상처로 인해서 오는 거라서 되게 느슨해집니다. 보통의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굳어져서 이렇게 오그라들고 이러지만 이거는 더 탈구되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게 돼버리면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서 안쪽에 있는 인대까지도 끊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극상근에 힘을 못 쓰게 되면 이두박근 장두라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힘줄에서 탁탁 하는 소리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진단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통증도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친 양상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어깨에 손상이 왔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이 재활 치료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금방 통증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처를 한세달 생각하시고 천천히 회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